좀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박수. 그렇죠. 네, 아 형님 가시는 길은 네 그쪽 길이 아니십니다. 네. 자, 아, 이분이 반장이에요. 네, 네. 자, 자리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영이 왜? 네, 선생님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나오다가 선생님 이름 네임 이름표가 이렇게 걸렸어요. 네, 다시 묶어주세요, 선생님. 다시 묶어주시고. 자, 아,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자리 잡는데 좀 걸립니다. 예, 원래 그럴 나이에요. 예, 아시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3살 막내들이 가족 여러분들 앞에 무대 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분들이 뭘 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냥 무대 위에 섰다는 거 하나로 만족하시고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더 큰 박수들로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살이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들 딸 안 움직일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의뢰 그럴 나이려니 하고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 자리만 잡으면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어딜 가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이 워낙 자주 있다 보니까 우리 세 살 친구들의 모습들 가족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대되세요? 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무대 위에 섰다는 건 하나로 만족하셔야 될 그런 순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살 막내들을 위해서 많은 박수와 격려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맡게 하는지는 정확치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박수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갑니다. 가시지요. 우리의 가야 될 목적지는 용기십니다. 여기 박수 다 같이. 자, 박수 힘낼게요. 앞에서 다른 친구들이 잘하나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세상을 위한 환호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 나가실지 몰라서. 아, 잘한다, 잘한다. 자, 박수 힘있게 보내드립니다. 3살이었습니다. 3살. 아, 잘했습니다. 저기 들어가셔서 쉬세요. 이분들 쉬셔야 됩니다. 박수 힘차게 보내주세요. 잘했습니다. 네, 갑시다. 자, 가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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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지막 시구 안 보일 때까지 우린 박수 보내주셔야죠. 네, 막내들을 위해서.
네.